야, 선생님, 어제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오랜만에 예전에 시골의사 박형철의 W를 찾아서라는 강의를, 그게 자꾸 사람들이 이제 리뷰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해놨어요, 리메이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원조가 맨 위에 뜨고 밑엔 다 리메이크야. 사람들이 부분 요약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그 강의를 재평가하기도 하고, 우와. 아무튼 굉장히 최소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원조 영상을 재편집하거나 리뷰하거나 했던 한 영상들이. 자, 이 강의가 2008년 강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오랜만에 이제 두 번째를 봤는데 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예전에 제가 2021년 이쯤이었나? 그 바로 W가 고리들이다 이런 얘기를 몇번 했었는데, 새로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강의 말미에 2006년 타임지의 표지의 인물이 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2006년이었더라고요. 저 강의 게 2008년 강의고. 근데 제가 눈동자의 우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2006년이잖아요. 그게 일치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 단순히 타임지에 유라고 나왔던 것이, 그것은 어떤 아무래도 경제지다 보니까 단지 그 유튜브라든가 SNS의 발달로 개인 권력이,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걸 말하는 것이겠지만은 그거보다 더한 단계 뛰어넘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 강의를 들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건데, 타임지 표지의 U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 관찰자와 우주, 그러니까 각자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우주를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런, 거기까지 한번 확정해 볼 수도 있겠구나. 그게 그 공시성이 2006년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또 하나의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 과연 그러면은 이 거기서는 평균 뭐 10년에 한 번은 W가 찾아올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보다, 그 과거의 역사보다 W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졌다. 왜 어려워졌냐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졌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한만명 정도가 자기가 W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9,999명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돈키호테인데 그냥 뻥쟁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점점 심해지죠. 갈수록. 그러니까 만 명이 아니라 이제는 10만 명 중에 한 명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W를 발견한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점점, 그러니까 W가 또 하나가 차이점이 이제 느껴지는 거는, W가 등장하기에는 뭐랄까, 좀더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AI 하나를 개발하려면은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AI가 W야. 그래. 그 AI를 개인이 개발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시대의 W는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과 자본이 필요해져 버려가지고 좀 뻔해져 버렸다? 숨겨진 W보다는 좀 노출된 W가 많아졌는데, 그게 결국 자본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제가 숨겨진 W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하나 개발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와 연구가들이 있어야 되고, 제가 아이폰으로 가끔 사진을 찍는데, 아이폰 애플사의 그 컬러 보정하는 팀, 즉, 카메라를 찍었을 때 이게 잘 나오게 하는 그 디자인 팀이 있는데, 그 컬러만 연구하는 연구원이 100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갤럭시하고 아이폰의 그 화질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갤럭시는 20명이 있다면, 20명의 연구원이 있다면, 그 컬러에 대해서, 애플은 뭐 100명, 200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자본이 필요해져 버린 거야. 이 시대의 W를 찾기 위해서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그 시나리오의 완결성, 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시나리오의 그 시나리오나 시스템의 완결성이 있어야만 성공을 할 텐데,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 성공을 할 텐데, 그래서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숨겨져 있는 W가 되질 않는 거죠. 이미 노출이 돼 버리는 거죠. 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보편화됐다고 할까?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내가 W다, 내가 W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그래서 진짜 그 인터넷 시대가 온다라고 말했을 때 W, 그다음에 그 박경출 씨가 예로 드는 석유의 시대, 석유의 시대, 뭐 JP 모건이라든가 그런 영국의 기업가들의 이야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 시스템의 완결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수 또는 한 사람이 그 시스템의 완결성을 가져야만이 그 사람이 W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내가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의 AI보다 더 좋은 AI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믿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 절대 시스템의 완결성이 나올 리가 없는데 시나리오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 거죠. 거기에 과연 그 가상의 시나리오가 그럴 듯한 확률을 갖고 있는가, 성공의 확률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W를 찾는 안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이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은 가상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즉, 한 개인이 완결적인 시나리오를 쓸수 있는 분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선본홍제라는 그 시대적인 정신, 플러스 화본귀통이라는 인공지능 시대와 기본소득 시대, 프레카리아트 기본소득 시대, 대량 실업의 시대, 그것이 가져오게 되는 선본주의의 시대, 그리고 기후재앙과 여러 가지, 엊그제도 기상이변이 있었죠. 그러니까 116년 만인가에 서울이 가장 따뜻했다는 거죠. 서울이 26도까지 올라가고, 김해인가 어딘가 저쪽이 동쪽 경상도 쪽이 29.5도인가 30도까지, 30도 넘었대나. 이게 기상이변이거든요. 100년 넘게 가장 따뜻한 11월이 왔단 말이죠. 뭐 좋아요. 11월에 따뜻해? 좋아. 그럼 내년 1월에 영하 30도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동파 다될 텐데. 전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북극 한파가 극한 극서가 되다 보니까 극히 추운 것과 극히 더운 것이 그게 정말 온도에 있어서의 기후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4월, 5월에 영하의 날씨가 찾아온다거나, 그럼 이제 새싹들이 다 얼어 죽어버리니까, 실외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바로 이런 환경의 문제 때문에 홍익재물 사상이 자연스럽게, 이슈화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두 가지를
미래에 이 지구를 최소한 100년 정도는 이끌어갈 그 사상의 압축판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선분홍제예요. 그리고 이제 창조화력 발전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력과 조화력이란 말이죠. 창조력과 조화력. 그 지속 가능성을 두 가지 요소로 압축해 보니 그거는 이제 제가 진화생물학에서부터 어떤 기업의 생존까지 쭉 보면 그게 창조력과 조화력으로 나와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능력과 인성, 그 사람의 기술이라던가 뭐 IQ만 좋아서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자비심이라든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인성까지 거기다가 이제 좀 눈치를 볼수 있는 에티켓을 차릴 수 있는 눈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그런 직원이 아니면 뽑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CEO들 강의 안에서 어떤 분이 강의할 때 그러더라고. 둘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아, 정답은 둘다 뽑지 말아요. 착하기만 해도 안 되고 능력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다 갖춰진 사람이 났을 때까지 아예 직원을 뽑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정말 그랬어야 했는데 근데 그걸 알아보기가 어렵죠. 좋은 직원을 찾는 것도 W를 찾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쉽지는 않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이아스에는 이제 제가 좀 전략적으로 작은 소품들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좀 5호짜리들을 가져가는데 5호짜리들이 일반인들 또는 맨 처음으로 뭐 아미고가 되실 분들은 이게 한 1,000만 원이 붙을 건데 아미고님들이고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동안 계속 저를 후원해 오셨던 거기서 다시 반값이 된다라는 거 그걸 이제 화가들이 전시를 할때 대형 작품을 걸어요. 그러니까 잘 약간 유명해지기 전에 건 다음에 인사동에서 전시할 때 보면은 전략적으로 작은 그림을 예쁘게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반값에 팔아요. 왜냐면은 대관료는 나와야 되니까. 대관료하고 이제 그 리플렛이라던가 팜플렛 인쇄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소박하게 하면 1,000만 원 들고 요즘에 좀 괜찮게 하려면 2,000이 들어요. 그 인사동에서 전시를 한다는 게 대관료가 1,000만 원, 도로비가 500에서 800만 원, 기타 비용에서 2,000만 원이 들거든요. 대관료가 좀 비싼 데는 1,500 가는 데도 있어요. 일주일에 인사동에. 그러니까 2,000이 넘게 들죠. 좀 거창하게 하려면. 그래서 그거를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예쁘게 그리면서 더 작고 싼 그림을 몇 개를 걸어놔요. 이제 약간 보험 같은 거죠. 최소한 마이너스는 다돈 빌려서 전시할 텐데 그 사람들한테 갚아야 될거 아닌가 하면서 그런 작은 그림들을 걸어요. 근데 저도 이번 이아스에 그런 컨셉으로 좀 작고 예쁜 것들이 좀 싸게 걸리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공지하고요. 별꽃우주 가피를 총 3개를 하는데 좀 이렇게 두께를 살짝 올라간 거, 좀 중간쯤 올라간 거, 그다음에 좀 많이 올라간 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근데 이제 달이 아니라 해로 한번 바꿔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파란색 해로 좀 바꿔봤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계속 실패 중인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지고 나갈 건데 어쨌건 별꽃우주가 세 개가 갑길이 세 개가 나가고 별에서 꽃까지 하나 나가고 뭐 초신성 새로 하는 초신성 시리즈가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쭉 준비를 해보는데 마지막에 11월 한 20일경 11월 15일경에 결정이 되겠죠. 그때 이거를 더 만질지 포기할지 그때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눈에 띄는 대로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삼양 시리즈 하나랑 아 삼양 시리즈 한세 개랑
빗결 바람결 시리즈 한두 개. 그거는 꼭 가지고 나가고 싶고, 그다음에 태양. 태양이 그려져 있는 이제 이미 아미고님들께 주인이 정해져 있는 그림 한 다섯 개 정도에서 진품이 10개에서 12개 정도. 그리고 판화 한 10종류, 그 다음에 가필도 한 10개, 총 30개는 가져가겠네요. 진품 30개, 가필 10개, 아니, 진품 10몇 개, 예, 가필 한 거의 10개, 판화 한 10종, 뭐 이렇게. 그 정도 일단 트럭에다 싣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